네, 봄맞이 대청소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머, 이게 딱 보고 이거 무슨 세탁세제 아니야 할 정도로 엄청난 용량, 대용량, 괴물 용량으로 오늘 써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사님께 쇼스팀이라고요.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써보고 실망하지 않는 저희가 무료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오늘은 뭐 거두절미하고 고객님 무료 체험부터 우선은 꽉 잡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저희 미팅 때만 해도 이 혜택 못 드릴 뻔했는데 맞아요. 오늘 드릴 거예요. 무료 네. 체험 있으니까 얼마나 세정력이 좋은지 그렇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뭐 독일, 미국, 일본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네. 써실이고요. 좋아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알러지 프리라고 해서요. 네. 알러지 프리 마크 딱 써 있잖아요. 맞아요. 갈락소이드 프리. 네. 여기 좀 검색만 해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조건 3월에 딱 한 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유래 성분으로 제대로 만든 세정제. 네. 근데 오늘 괴물 용량 무려 8,700ml.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오늘 방송에서 하셔야 되고요. 네. 세정력은 네. 기가 막혀. 아니 고객님 제가 여기다가 네. 유성 매직으로 이거 좀 썼어요. 써실이라고 이렇게 쫙 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고객님. 우선 자연유래 계면활성제인데 여기에 알러지 풀이 여기에 고객님 강한 세정력을 만나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딱 세제를 한번 뿌려봤어요. 네. 써실을. 근데 고객님 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살살살살살 녹기 시작할 겁니다. 살살살 녹기 시작해. 그렇죠? 녹기 시작해. 느낌이 오시나요? 자 고객님 이거 살짝 덜어내고요. 살짝 네. 덜어내고 제가 이거를 고객님 잘 보세요. 살살살 닦아내겠습니다. 어머, 어머, 보이세요? 어머, 뭐야? 어머, 이게 고객님, 유성 매직 맞아요. 유성 매직을 이렇게 쫙 닦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보시면 네. 내가 유성 매직인데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알러지 프리, 알러지 프리면서 무료 체험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고객님. 그럼요. 네. 여러분,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다 거쳤으니까 네. 안심하고 사용을 하세요. 특히 맞습니다. 우리 주방은 주방이나 우리 집은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특히 네. 욕실, 청소하실 때 정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러면서 뿌리시면 안 되죠. 맞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뿌립니다. 그냥 네. 이렇게 뿌리면 거품 타입이에요. 쫀쫀한 거품 타입으로 해서 얘가 촥 달라붙어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때를 녹여주고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있잖아요. 안쪽에 비인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막 편안하게 뿌리세요. 아셨죠? 그렇죠. 무료 체험하실 때. 얘가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이태리에서 메이드 인 이태리. 메이드 인 이태리. 요거. 네. 요거 분무기가 고객님. 그다음에 우리 거울 양치하면 어때요? 여기 엄청 끼잖아요. 네. 막 시끄리끄다하고 그렇죠?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쫙 뿌려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품 타입이기 때문에 고객님 쫙 뿌려놓으시면 여기가 착 타고 내려오면서 기가 막히게. 자, 세면대 갑니다. 우리가 네. 세수하고 메이크업 지우고 여기서 막 온갖 기름때에다가 다 끼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쫙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수전도 뿌리고 싶어요. 가끔 수전에 딱 뿌려주시면 되고요. 자, 요 앞에 고객님 뭐가 있느냐. 배변판. 아, 우리 반려견들 키우시는 그렇지. 분들. 우리 댕댕이들 배변판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 고객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변 보고 나면 이거 답답하잖아요. 냄새 그렇죠. 꼼꼼하게 나고 이거 어떻게 좀 좋은 세제로 좀 뿌리고 네. 싶은데 요게 딱 뿌려놓으시면 돼요, 고객님. 아셨죠? 그럼요. 자, 그러면 살균이 된다는 거예요. 99% 그렇죠. 거기에다가 알러지 프리까지 맞아요. 믿고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야, 하수구 속에 냄새 나오잖아요. 네. 냄새 풀풀 올라오잖아요. 이거 그냥 이대로 쫙 뿌려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나서 물로 여러분 싹 뿌려주시기만 어머, 하면 아무 욕실 청소하는데 야. 이렇게 쉽게 되네. 야. 물만 뿌려주시면 자, 보세요. 도기가 그냥 그렇죠.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물 한번 내려주세요. 그렇죠. 물 한번 따는데 물도 내릴 수 있구나. 자, 고객님 이렇게 뿌려놓기만 하면 그렇죠. 돼요. 오늘같이 봄 날씨에 비 올 때는 청소하고 싶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쫙 뿌려내시고 오, 야 좋아요. 시원하다. 속 너무 시원하다. 그쵸, 고객님. 그다음에 스키조로 한번 쫙 지나가면 어머 깔끔해. 반짝반짝해. 반짝반짝. 그렇죠. 네. 여기에 우리 세면대대 좀 전에 뿌려놨던 거 있죠. 이것도 그냥 쫙 지나가시면 되고 네.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우리 아이 댕댕이가 똥 땄던 여기 여기까지 고객님 한번 쫙. 치아했던 곳에다 어머. 야. 뿌려놓고 물만 뿌리면 끝.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게 자연유래 계면활성제잖아요. 네. 얼마나 깨끗합니까? 자, 그리고 냄새 풀풀 나고 올라오고 몸과 머리카락이 있던 하수구까지도 쫙 한 병 뿌려놓으시면 고객님. 그렇죠. 좋은 게 뭐냐? 이 안에도. 이 안에마저도 깔끔하게 된다는 거. 그럼요. 게다가 살균까지. 그렇죠. 그리고 알러지 프리까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욕실 청소 끝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주방으로 가봅시다. 야, 주방. 주방은. 어. 아니, 항상 여기.
여기서 내도 냄새가 나고요. 어디서 냄새가 나요? 구도, 아, 여기서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 얼마나 만지면 미끌미끌하잖아요, 고객님. 네. 그냥 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쫙쫙쫙 뿌려주시기만. 얼마나 세상 편한지 몰라요. 쫀쫀한 거품이 그렇죠? 잘 달라붙어서 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그렇지.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고객님 렌즈 우드도 한번 꺼내보세요. 렌즈 우드 정말 기가 막히게 쫙 뿌리시면은요. 네. 온갖 것들 여기다 뿌려놓으시면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만 틀어주시고 고객님. 네. 한번 지나가 볼까요? 사라라라라라. 어머 어머. 여기가 어머. 여기 뿌렸던 자리가 그냥 싹 깨끗해지잖아요. 싹 깨끗해지는 거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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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요거 렌즈 요거 요거 걸음망. 걸음망까지. 걸음망도 고객님 그냥 이렇게 착 뿌려만 주시면 네. 어머나. 너무 어머나. 깔끔해. 이게 바로 뭐예요? 살균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살균 99.9%의 네. 그렇죠. 알러지 뿌리까지. 자, 여기 고객님. 네. 가스레인지 상판. 우리가 찌개 끓여,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끓이고 나면 어때요? 여기가 시커멓시커멓하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결혼해서 가스레인지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고객님 착 한번 뿌려보시고. 그리고 때를 불려주시는 거예요. 불려요. 네. 살짝 불려요. 아니면 살살살 이렇게 문대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싹 지나가 볼까요? 어머! 어머! 기가 막혀! 야, 그쵸? 마른 냉주질로 한번 닦아주시면 고객님 어머 나 이거 옛날에 샀던 그 느낌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신 집에서는요 놀이 맞아요. 매트도요. 네. 이게 항상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놀잖아요. 고객님 저희가요 네.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도 있지만 중요한 거 뭐라고요? 알러지 프리. 그래서 네. 고객님 이걸 딱 덮으신 다음에 이거를 살살살살 지나가잖아요. 어머 뭐야? 야 기가 막히다. 그쵸? 그쵸 고객님? 아니 이렇게. 여기 사실 이 울퉁불퉁불퉁 요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때들까지 제가 그냥 싹 끌어서 닦아주는 거야. 불려서 맞습니다. 닦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객님 네. 이게 얼마나 강한 세정력을 갖고 있느냐? 네. 보세요 고객님 이거 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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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합 쫙 뿌려요. 락합을 쫙 뿌렸어. 자 여기에다 고객님 저희가 불도장을 합니다. 불도장. 지금 야. 불까지 도장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도장을. 아니 고객님 보세요. 이렇게까지 네. 하고 나서 아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한다? 네. 써실이 갑니다. 써실. 써보고 실망하지 않는 세제. 무료 네. 체험 찬스가 있으니까 고객님 이렇게 쫙 한번 뿌려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살짝 뿌리시고 나서 자 갑니다 고객님 보세요. 아니 요게요. 어머. 어머. 보셨어요? 어머. 이 페인트가 이렇게 싹 정해야 되는 거예요. 락카였는데. 야 신기하시죠 고객님. 한번 닦아볼까요? 네. 어머나. 세상에. 야. 써실이 지나간 자리는 기가 막히게. 그렇죠. 요게 그냥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럼요. 여긴 안 닦아요. 써실이 있는 데만 이렇게 쫙 닦이는 와, 거예요. 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좋습니다. 4만 원대 가져가시고요. 네. 11통 이상의 분량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 써실이에요. 이건 글로벌 브랜드. 네. 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정력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순하기까지. 자연유래 성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얘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뿌릴 때요 보시면 네. 되게 편해요. 그럼요. 분무기가요 이게 메이드 인 이태리의 분무기. 그렇죠. 그리고 이 욕실에서 사실 제일 깨끗해야 되는 곳이 욕실이잖아요. 온 가족이 또 다 쓰는데. 그렇죠. 이렇게 뿌려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목욕하시고 이게 고객님 청소할 때마다 네. 저거 매번 닦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렇죠. 닦지 마시고 저 그냥 뿌려놓기만 하시면 되고요. 네. 또 우리가 양치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느리느리 하잖아요. 그쵸. 이런데 고객님 그냥 편안하게 뿌려주세요. 쫙 뿌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기워, 이게 거품 타입이니까 네. 그냥 얘가 알아서 싹싹 지나가면서 지워드릴 거예요. 자, 밑으로 그럼요. 내려와서 우리가 세수 한번 하고 메이크업 한번 지우고 이러면 여기가 고객님 온갖 때들이 여기 닦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막 세수할 때마다 여기 수전에 온갖 것들 닦이잖아요. 그냥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편안하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 바닥으로 와서 우리가 욕실화 있잖아요. 욕실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야, 이거 그냥 고객님 그냥 편안하게 뿌려주세요. 저기에 막 시커멓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우, 이걸 내가 맨날 신어야 네. 되는데 우리 애들도 신고 막 하는데. 그렇지. 자, 닦아주세요. 딱 그냥 뿌려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뿌려주시면 돼요. 네. 내가 깔끔하다. 그러시면 고객님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요거를 살짝 들으세요. 네. 안쪽까지도 쫙 뿌려주시면 여기 정말 제대로 된 살균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더워지면서 날 기온 올라가면서 그렇죠. 더 그런데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만 싹 뿌려주시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개운해요, 여러분. 써보세요, 네. 써보세요, 써보세요입니다. 이렇게 개운하게 네. 청소해 보세요. 물 한번 내려주세요. 야, 자, 좋다, 야. 좋다. 자, 고객님 날씨가 좋은 봄날입니다. 네. 청소하셔야죠. 무료 체험 찬스 드리니까 우선 거울부터 볼까요? 거울 고객님, 어머나. 네. 지나가기만 해도 어쩜 이렇게 깔끔하니? 고객님, 거울 청소 별거 없어요. 딱 지나가신 다음에 물만 지나시고 이 스케줄 한 번만 쫙쫙 내려주시면, 야, 뭐야, 너무 깔끔해. 그쵸. 그렇죠? 자, 저희 세면대 와볼까요? 세면대 고객님, 물 뿌리기 전에 다 사라집니다. 네. 이게 고객님 거품 타입이니까 때를 잡고 내려가요.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가 되고, 자, 욕실로 한번 가볼까요? 욕실만 뒤집어가지고 그냥 쫙 뿌려주시기만 하면은, 네. 야, 이거 나 처음 샀을 때 그 느낌 그대로인데? 맞아요. 이렇게. 애들 실내화 빨대도 되게 좋고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막 반짝반짝하게. 좋고요. 그쵸. 자, 그리고 고객님, 우리 하수구 가면
합니다. 하수구. 네.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거 빼놨잖아요, 고객님. 보세요. 물만 지나갔을 뿐인데.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살균까지. 네. 여기에 알러지 프리까지. 그렇죠. 우리 이거 캑캑캑 이러면서 청소하지 네. 마시고 안심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써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오시면 주방은 제일 깨끗한 네. 음식하는 공간이어야 맞아요. 되니까 깨끗해야 네. 되거든요. 자, 고객님 네. 저희가요 냄새나고 네. 정말 더러운 거 딱 두 개만 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거름망. 음식 거름망에서 냄새 장난 아니잖아요, 고객님. 그렇죠. 이거 정말 여기 안에다가 촥 이렇게 뿌려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여기 하고 있는 그러면은 미끈미끈한 게 싹 없어집니다. 살균까지. 그렇죠. 요거 잠깐 내려놓고. 자, 이번에 센 거 갑니다, 고객님. 이거 보세요. 이거 뭐냐, 불판이에요. 네. 고기 한번 구워 먹었는데 온갖 것들이 다 여기에 그냥 진둥진둥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었어. 그쵸, 고객님? 딱 뿌려만 놓으시고요. 요거는 좀 때가 세잖아요. 네. 고객님, 요거는요, 제가 이렇게. 수세미로. 갑니다. 수세미로 살살살살. 살살살살. 이게 고객님, 어머. 막 때가 빡빡 문질러서 한번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싹 수세미질 한번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다목주 세정제야, 고객님. 이 뭐야? 이 불고기 불판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요. 한번 보세요. 지나갑니다. 어머나. 닦은 자리는 이렇게 야. 말끔하게 깨끗하게. 때는 세정력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보세요.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어서 음식 거름망. 이거 정말 내가 답이 없었잖아요, 고객님. 네. 야, 내가 그냥 이거 체제만 뿌렸을 뿐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뽀도독 하면은 이거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2분 안에 오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추천해 드릴 거고요. 네. 흘러넘치는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위도 청소하셔야죠. 아시죠, 고객님? 이게 온도 자체가 워낙 뜨거워지니까, 고객님. 가스레인지 네. 상판은요 자주 닦아줘야 돼요. 이걸 고객님 보세요. 네. 살살살살 지나가면서 어머, 뭐야? 새로 올라오네. 무슨 색이 올라와. 그렇죠? 그래, 내가 처음 샀을 때 갖고 왔던 그 색깔이구나. 야. 요 느낌이죠? 뽀도독. 맞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네. 자, 우리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요. 맞습니다. 놀이방 매트도 한 번씩 닦아주셔야 돼요. 고객님, 이거 저희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자연 유래 계면 활성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고객님 알러지 프리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요거 한겨울에 깔아놨던 분들 고객님 여기 아마 꺼머티티할 거예요. 어머머머, 잠깐 보세요. 이렇게 어머 깨끗해. 어머 깨끗해. 아니, 이거를 고객님 베란다 테라스에 깔아놓으신 분들은 요걸만 한번 싹 닦아주시면 야, 이렇게 묻어납니다. 진짜. 이거를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럼요. 예. 자, 여러분 빠르게 오세요. 그렇죠. 강력한 세정력은요 더 말할 맞습니다. 것도 없는 게 지금 저희가 락카드입니다. 고객님 이게요 네. 저희가 자연유래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유래 성분인데 어떻게 오! 와 이렇게 불도장까지 했어요. 네. 고객님 이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이거 안 지워집니다. 불도장인데. 그렇죠 고객님. 불도장인데. 보세요 이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근데 네. 고객님 여기에서 써실이 갑니다. 써실 써보고 실망하지 않는 바로 그 세제. 다목적 세정제 고객님 쫙 뿌려만 주시면 네. 잘 보세요 고객님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얹으시고요 살살살살 지나가만 주시면 어머 그 페인트가 어디 갔어. 그냥 이 페인트가 그냥 라카가 그냥 순식간에 싹 정리가 되니까 네.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고객님 뭘로 닦아요? 마른 걸레질로 한 번만 싹 닦아주시면 와 세상에 뽀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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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그냥 나는 거예요. 이겁니다 야. 여러분 300ml여야 되는데 이 네. 정도면 그냥 가격 보시면 바로 구매하셔야 돼요. 근데 세정용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네. 지금 얘는요. 자 거품 타입입니다. 이거 써보실 수 있는 분들 드릴 거고요. 그렇죠. 우리 욕실에 보면 네. 항상 변기는 내가 청소를 해도 맨날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거품이 그냥 촤아 달라붙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뿌리면서도 캑캑 되지 않잖아요. 뭐가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얘는 왜 이렇게 핸들링이 좋아. 야.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어. 이태리에서 만든 메이드 인 이태리 분무건까지. 그렇습니다. 네. 자 고객님 우리가 세수할 때마다 항상 유리창에 내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뿌옇게 보인다? 아유, 그렇죠. 그러면 뿌려주세요. 뭐가 튀어있어. 그러니까 고객님 이 거품 타입이 좋은 건 내가 원하는 방향에 쫙쫙쫙 뿌리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쫙 한번 뿌려보시고 네. 내려옵니다. 우리 세면대 한번 가볼까요? 내가 매번 세수할 때마다 메이크업 지울 때마다 온갖 때들 물때 끼잖아요 고객님. 네. 이런 데다 한 번씩만 뿌려주시면 되고 자 내가 스테인레스 세면 이거 뭐랄까 요것도 네. 수도꼭지도 수전도. 뿌려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댕댕이 내가 매번 키울 때마다 이거 똥오줌 싸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 여기도 그냥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고객님 저희가 자연 유래의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건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세정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요. 자 여기 우리 사수가 하수구. 하수가 한번 봅니다. 야, 들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데 고객님, 네, 그냥 뿌려주시는 거예요. 뿌려주세요. 자, 그러면 살균 99.99%,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알러지 프리까지. 자, 고객님, 물 한번 가볼까요? 네. 봄이니까 물도 그냥 시원하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욕실 네. 청소 뭐
별 거 있나요? 물 그렇죠. 뿌렸다. 그냥 샤워하시면서 물만 뿌리면 되는 거고요. 네. 어, 이렇게 다 했어. 금방 했어. 금방 했어. 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객님 변기 청소하실 때마다 네. 계속 막 막대기로 스틱으로 막 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뿌리고 물만 뿌리시면 되고. 네. 자, 저희 거울 갑니다. 얼마나 거울의 왕국 한번 보실까요? 뿌려주시기 바라면 물이 착착착착 내려오니까 네. 세상 편하고요. 얼마나 이게 깔끔한지 몰라요. 여기서 고객님 보세요. 그냥 한번 스키저로 한 번만 쓱쓱 지나가면 네. 야, 그 치약물 어디 갔어? 그렇죠. 고객님 여기에 세면대 가요. 살아있던 수전의 스테인리스가 이제 살아났어요. 원래 우리 집 이랬나요? 인테리어 할 때 그 느낌이에요. 맞아요. 자, 우리 아이 똥 쌌어요. 보시면 대변판도 고객님 보세요. 아우, 여기 이게 난 너무 좋은 거야. 그쵸. 내가 강아지 똥 치우면 산책 나가면 항상 치우시잖아요, 고객님. 그쵸. 이걸로 그냥 한 번만 지나가면 되니까 너무나 세상 편하죠. 이렇게 쓰시고 자 하수구 아까 막 거무티티 하면서 온갖 난리도 아니었는데 고객님 보세요. 물이 지나가면 아마 그 검은 거 어디 갔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야, 아끼지 말고 여기저기 다 청소하세요. 저희가 오늘 무려 8,700리터 괴물 용량 드리니까. 네. 게다가 써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니까. 우리 주방에 항상 네. 깨끗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쵸? 아니 고객님 우리가 봄이 되면은요 요리할 거 많잖아요. 근데 렌지 우드에 내가 끼인 거 막 기름때 때문에 신경 쓰셨잖아요 고객님. 네. 이렇게 뿌려주시기 하나는데요. 뿌려서 이거 잠깐 놓겠습니다. 잠깐 놓고 여기에 우리 여기다 음식 쓰레기 모이는 데잖아요 여기가. 거름망. 거름망도 그냥 쫙 뿌려주시기만 하면 되고. 이것도 잠깐 놓을게요. 자 여기다 고객님 때를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불판까지. 아 불판. 고객님 뿌리면 항상 시커매져갖고 특히 양념 있는 거. 맞아 맞아. 고객님 여기에다가는요 제가 뭐 할 거냐면 수세미지를 할 겁니다. 네. 수세미를 고객님 이거 살살살 문져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머나. 어머, 야 어머, 내가 어머, 고기를 어머, 먹고 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얘는 힘도 별로 안 들여도 그렇지. 이렇게 그냥 그 눌러붙어 있는 때 그냥 싹 녹여줘. 거품이 그냥 달라붙어서 녹여주니까. 자 고객님 지금부터 갑니다. 보세요. 네. 어머나 어머나. 야, 나 이 느낌이 너무 좋아. 그렇죠. 지금 보세요. 야. 아니 뿌려진 데는 이렇게 말끔하게 그렇죠.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속 시원하게. 자, 고객님 그렇죠. 불판도 닦아보고요. 여기에 음식 거름망. 야, 이것만 위에서 지나가도 너무나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후드레인지. 야, 이것도 고객님 이렇게 지나가보잖아요. 야, 난 이게 네. 진짜 이렇게 깔끔하면 네. 주방에 들어갈 때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주방은 깨끗해야 됩니다. 게다가 저희 네. 이렇게 음식하다 보면 흘러넘치는데도요. 그렇죠.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자, 이것도 여러분 거품이 착 달라붙어서 때를 네. 녹여줄 거예요. 아니, 고객님 인덕션도 많이 쓰시죠? 인덕션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화유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닦아주면 네. 닦아주면 새 세상입니다. 이걸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어머, 너무너무 개운해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 청소하실 때도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걸레다 뿌리세요, 그냥. 아니, 고객님 저희는요 자연유래 계면활성제예요. 근데 여기에 알러지 프리입니다. 네. 알러지 프리. 그래서 고객님 우리 아이들이 맨날 물고 빨고 막 뒹굴뒹굴 되잖아요. 그쵸. 이런 유아용 매트도 깔끔하게 청소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살균 네. 99%까지. 야, 이건 보세요.